예, 뉴데일리 독자님 그리고 뉴데일리 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나라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죠? 저도 참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이렇게 계속 가서는 안 되겠죠. 뉴데일리 장관과 또 뉴데일리 TV 그 모든 일에 제가 인연을 같이 한 관계로 뉴데일리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이 많고 또 뉴데일리를 통해서 나라 걱정하시고 또 나라 사랑하는 마음 서로 공유하시는 많은 분들 똑같은 동지애를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마음들이 모아져서 내년 대통령 선거 때 반드시 정권을 교체해야죠. 그렇게 되겠죠. 이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다 망하는데 뭐 문재인만 망하는 게 아니라 나라가 망하고 저도 망하고 우리 국민들이 다 망하게 생겼는데 그걸 위해서 제가 전당대회를 나왔거든요. 제가 앞장서서 당대표가 돼서 우리 당 쇄신하고 개혁하고 또 정권교체를 바라는 보수, 중도, 심지어 개혁진보까지 다 끌어모아서 대통합하고 거기서 후보 단일화 꼭 이뤄내고 그리고 다음 정권 5년 이 문재인 정권 잔재를 어떻게 청산하고 새로운 국가 비전으로 나라를 정상화하고 경제를 살려내고 다시 도약하게 만들 것인가 그 준비 제대로 해가지고 내년에 정권 바꾸고 새로운 대한민국 출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역할 꼭할 테니까 관심 갖고 봐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힘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좀 전에 인사 말에도 있었지만은 내년 대통령 선거 결과에 나라의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죽느냐 사느냐가 걸려 있고 대한민국이 죽으면 대한민국이 죽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저 같은 정치인도 죽고 보통의 이 국민들도 죽고 그래서 내년 선거는 반드시 정권을 교체하고 이 5년 동안에 이 쌓인 많은 문제들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산하고 새로운 국가 발전 비전을 가지고 새 대한민국으로 출범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민심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4.7 재보선에서 나타났지만은 민심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심판해야 된다, 정권 바꿔야 된다, 대한민국 새 출발해야 된다. 그리고 더 이상 이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같지 않은 나라, 이거 정리하고, 진짜 대한민국을 새로 만들어서 새 출발하고 다시 한번 도약해야 된다. 이 과제가 절체절명의 과제인데, 이거 이루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정권 교체를 바라는 지금 말씀드린 이런 민심을 하나로 엮어내는 대통합을 해야 되고, 후보 단일화 해야 되고, 그걸 우리 국민의힘이 주도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우리 국민의힘이 지금으로서는 안 되고, 바뀌어야 됩니다. 변화되고 쇄신되어야 됩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더 깨끗해져야 되고, 더 유능해져야 됩니다. 그 정당 개혁, 보수 정당의 개혁. 그 모든 일을 이루는 가장 이 무거운 책임이 이번에 새로 출발하는 당 지도부, 그것도 당 대표에게 실려 있습니다. 가장 그 일을 잘할 사람이 당 대표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그 일을 가장 잘할 사람이 저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제가 꼭그 일을 맡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뒷짐지고 있거나 뒤로 빠져 있거나 관전하고 있거나 구경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많은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수뿐만 아니라 중도도 지지할 수 있는 당, 개혁 진보, 또 지지할 수 있는 국민의 힘이 되려고 하면, 첫째는 우리 당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 중에서 국민의 힘, 저 보수 정당은 잘난 사람들의 당이다. 잘 나가는 사람들의 당이다. 성공한 사람들의 당, 출세한 사람들의 당이다. 우리 보통 사람들하고는 좀 거리가 먼 구름 위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모여 있는 당이다. 우리가 가까이 하기 어려운 당이다. 이 이미지 완전히 깨야 됩니다. 중산층과 서민, 그리고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당,
그런 사람들을 대변하는 당,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당, 그런 사람들의 아픔과 고민에 교감하는 당, 그런 당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당의 주력을 형성해야 되고, 설령 본인이 이 금수저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은 갖고 있는 사람들, 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주력을 형성하는 그런 당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당원들뿐만 아니고 일반 국민들이 자기들의 플랫폼으로 생각하는 당, 자기들의 놀이마당으로 생각하는 그런 당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열려있는 당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당대표가 되면은 우리 기존의 당은 책임당원, 일반당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그냥 보통의 국민들이라도 나라 일에 관심이 있고 우리 당에 대해서 애정이 있는 분들은 당의 중요한 선거나 의사결정 과정이 있을 때 임시로 참여해가지고, 일상적으로 정당 활동을 안 하더라도 임시로 잠시 입당해가지고 그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빠져도 되는 당, 그 임시당원들 당원 제도도 도입하고, 그리고 그 이외에 다른 의사결정, 당의 또 중요한 행사 이럴 때 당원이 아니지만 참여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업적부 당원, 그런 제도도 마련해가지고 당을 보통 국민에게, 일반 국민에게 개방된 오픈 정당, 오픈 플랫폼, 일반 국민의 놀이마당, 정치적 놀이마당으로 만들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당이 미래가 있는 정당, 그리고 지속 가능한 정당, 또 인재를 키우는 정당, 그리고 젊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당대표가 되면은 영어로 말하자면 퓨처 스쿨, 우리말로 하면은 미래 학교를 만들 생각입니다. 일단 우리 당 당원들 자녀들을 중심으로 우선 해가지고 초등학생들을 중심으로, 유년 초등학생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영어로 말하면은 키즈 국힘을 만들고, 그 다음에 중고등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영어로 유스 국힘 만들고, 그 다음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캠퍼스 국힘 만들고, 그리고 일반 직장인들 대상으로, 청년 직장인들 대상으로 해서 워킹 국힘을 조직해가지고 우리 일찍부터, 어린 시절부터 이 건강한 보수 가치, 이 국가관, 또 정치관, 또 민주주의, 의회주의, 입헌주의, 공동체의식, 이런 것들을 교육하고 훈련받고 또 자치활동도 하고 하면서 보수의 인재로 어릴 때부터 성장하게 그걸 양성하는 과정을 만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거쳐온 그 인재라면은 우리 선거권이 만 18살부터인데 선거권 갖는 그때부터 최소한 지방의회 정도는 저는 공천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공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거쳐온 사람이면은 20대라도, 20살부터 29의 세대 연령대라도 저는 시장 군수나 국회의원 이런 데 공천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거쳐온 사람, 또 20대를 거쳐온 사람들은 30대만 돼도 우리 당의 대표로 좀 세울 수 있다고 봅니다. 젊은이들이 함께할 수 있는 당, 공감하는 당, 참여하는 당, 젊은 에너지와 열정이 이 당을 살려가는 당. 그래서 당이 어려울 때 언제든지 젊은 인재들을 필요해서, 필요에 따라서 발탁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또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인적 자원을 풍부하게 가진, 젊은 인재들에게 넘쳐나는 그런 당을 만들 생각이고요. 그 과정에서 필요하면 그걸 당론으로 채택해가지고 당헌 당규로 반영을 한다든지 정강정책에 넣는다든지 그렇게 할 생각이고, 개인적인 소망은 이게 우리 당 차원에서 할 일은 아닐 수도 있는데
국가 정책으로 반영될 건데, 서민과 빈민들을 위한 정책을 집중적으로 좀 개발해야 될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서민과 빈민 계층들에게 최소한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장치를 마련해서 우리가 집권하게 되면 그걸 이제 정책으로 실행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게, 첫째는 기본소득제. 이 기본소득제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그런 뭐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할것 없이 막 마구잡이로 돈 주는 거 그런 게 아니고, 서민 또 빈곤층의 기본 생활을 보장해 주는 그런 그 정책으로서의 기본소득제 도입하는 거. 그리고 최소한 이 대한민국에서 생필품에 고초를 겪는 사람은 없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평소에 늘 해왔는데, 저희 동네 마트에, 슈퍼, 동네 가게 가보면은 어떤 분들은 1, 2천 원짜리, 1, 2천 원 내놓고 물건 사가고, 뭐 5천 원 내놓고 거스름돈 받아가면서 물건 사가고, 물건 몇 가지 살 것도 없습니다. 그런 거 보고서 얼마나 형편이 어려우면은 다 1, 2천 원 가지고 꼭 필요한 거 한두 개 사가지고 가나 하는 생각이 참 마음 아파서, 저는 기본적인 생활 필수품, 의식주 중에서 기본적인 생활 필수품은 거의 무상에 가깝게 보장해주는 제도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그냥 그 제로마켓 같은 걸 설치해가지고 국가나 지자체가 설치해서 일정 금액 한도 안에서 필요한 물건을 가져갈 수 있게, 또 그보다 좀 나은 분들한테는 시중가에 뭐한 1, 20%만 지불하고 필요한 기본 기초 생필품은 또뭐 무한정 가져갈 수는 없겠죠. 구매 한도는 정해놓고 그 한도 하루에 얼마 정도까지는 구입할 수 있다 해서 생필품을 아주 저렴하게, 먹고 사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생활 필수품은 아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제도, 그걸 만드는 게제 꿈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거하고 이제 같은 맥락인데, 이번 4.7 재보선에서 확인한 대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야 되겠다, 정권을 바꿔야 되겠다고 하는 민심은 거역할 수 없는 도도한 흐름을 이미 형성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이 민심이 흩어지지 않고 표가 분산되지 않고 하나로 결집되도록 묶어내는 작업이 중요하고, 그게 결국은 범야권, 정권 교체를 바라는 범야권의 대통합 그리고 후보 단일화를 이뤄내는 거고, 그걸 주도할 우리 당의 혁신을 이뤄내는 거. 그리고 그다음에는 내년 대선에 유권자들이 문재인 정권 심판 표도 던지겠지만은, 그와 동시에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정권을 이렇게 탈환했을 때 다음 5년을 이끌어갈 정부가 어떤 사람들이 적임인가? 어떤 사람들이 더 다음 5년의 국가 경영, 국정 쇄신에 대해서 준비되어 있는가? 비전이나 아젠다나 정책이나 공약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는가? 또 그걸 실행할 인력들, 인재들이 어떻게, 어느 쪽이 더 제대로 확보되어 있는가? 정권 담당할 자격과 준비가 누구에게 더잘 갖춰져 있는가, 이것도 볼 거거든요. 아무리 정권 심판하고 싶어도 우리 당이 국정 5년을 맡아가지고 제대로 할 준비가 안돼 있으면은 민심이 고민에 빠집니다. 그러다 잘못하면 문재인 정권 뺨때기 한대 때리고 정신 번쩍 차리게 해놓고 그 대신에 정권은 그쪽에 다시 또 줄지도 몰라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정권을 심판하면서 다음 5년을 우리한테 맡길 수 있도록. 그러려면은 우리나라 걱정하는 이 보수와 중도 또 개혁 진보의 유능한 인재들을 다 끌어모아 가지고 다음 국가 경영 5년의 계획을 제대로 만드는 거. 그걸 시행할 역량 있는 인재들을 규합하는 거. 그게
필승 전략이고 그거를 다음 당대표가 주도적으로 해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그걸 하려고 생각합니다. 초선도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의 요건이 갖추어지고 자격이 갖추어지면 당대표 못할 거 없죠. 범야권 대통합을 이루어내고 또 후보 단일화를 이루어내는 이게 사실은 굉장히 고차 방정식이거든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일인데 왜냐하면 서로 이해관계도 충돌될 수 있고 그 사이에 또 이 진행하다 보면 또 갈등도 생길 수 있고 한데 갈등을 잘 관리하고 이해관계를 잘 조정하고 하나로 묶어내고 노선 차이도 극복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나로 묶어내는 그런 노련한 정치적 경험과 경륜이 있어야 되고 전략이 있어야 되고요. 또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 당이 그걸 주도할 자격으로서 당의 대대적인 혁신이 있어야 되고 그 당의 혁신을 위해서 이 당이 가진 문제점이 뭔지 제대로 알고 또 혁신의 비전과 대안을 확실한 걸 가지고 있고 그걸 또 실행할 실행력도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좀 전에 말씀드린 천하의 인재들을 모아서 다음 정권 담당할 주체 세력을 만들어내는 그 정책 비전 역량도 갖춰지고 그게 대표의 요건인데 그 갖춰진 사람이면 대표 초선이라고 대표하지 말라는 법 없죠. 거꾸로 보면은 그게 영남 그런 자격을 갖춰진 사람이면 영남이라고 해서 또 대표하지 못한다고 해도 안 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그거고 그런 국민이 바라는 요건과 자격에 맞은 사람이냐 아니냐가 우리 당원과 국민들이 당대표의 자격을 판단할 때 제일 우선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뭐 기왕이면 지역 안배도 좀 고르게 됐으면 좋겠다라든가 또 뭐 세대 간의 안배도 좀 됐으면 좋겠다라든가 뭐 그런 것도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부차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돼야 될지 두 번째가 될지 그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하여튼 둘 중에 하나는 무너진 헌법 체계를 다시 세우는 일. 지금 삼권분립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사법부조차도 정권에 예속됐잖아요. 코드 기구가 되어버렸잖아요. 법원이나 헌법재판소나 검찰이나 정치적 독립성, 중립성이 완전히 무너져버렸잖아요. 이거는 입헌주의가 무너진 거거든요. 이거 다시 살려내야 됩니다. 삼권분립 다시 해야 되고 법원의 독립, 헌법재판소 독립 확보해야 되고 검찰 중립 확보해야 되고 그러려면 그 안에 인적 물갈이 빨리 해야 되고 그리고 삼권분립 가운데서 일당 독주 체제로 전락해버린 이 의회주의, 이 대의민주주의 이거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물론 그거는 다음 총선 때 총선을 통해서 국회의원 여야 비율을 바꿔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긴 하지만 그거 빨리 해야 돼요. 그래서 의회의 이 정권 견제 기능을 빨리 회복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경제를 다시 살려내야 됩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이 정책 기조가 반경제, 반시장, 반기업 이거거든요. 경제를 무너뜨리고 시장을 붕괴시키고 또 기업을 옥죄고 기업 제대로 못하게 하고 경제활동 제대로 못하게 하고 경제가 제대로 안 돌아가게 하고 기본적인 이 그 가치관, 이데올로기가 사회주의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간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다 무너진 거죠. 기업이 손발 다 묶이고 새로운 사업을 하고 또 새로운 그 공장 짓고 인재들을 채용하고 싶어도 정부가 꼭 재고 있으니까 못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규제를 대대적으로 혁파해가지고 정부 정책을 친경제, 친시장, 친기업 쪽으로 바꾸고 기업들이 마음껏 투자하고 마음껏 새로운 사업을 개척하고 그래서 새로 사람들 쓰고 일자리 만들어내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고 그 속에서 일자리 문제도 특히 젊은 계층들을 위한 일자리 문제를
제대로 뚫어내야 되고, 기업들에게 이렇게 자유롭게 투자하고 사업하고 할수 있는 기회를 확 열어주면은 일자리가 엄청 많이 생길 겁니다. 좋은 일자리가. 그외에도 부족한 게 있으면은 정부 이 공공 분야에서 지금처럼 무슨 알바생 일자리 이런 거 말고, 소모성 일자리 말고, 생산적인 일자리, 또 양질의 일자리,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젊은 청년들에게 공급하고, 그리고 부동산 문제, 지금 정부처럼 규제 일변도로 가고, 또 공급 틀어막고, 또 수요도 또 억제하고, 수요 억제 정책으로 가고, 또 재개발, 재건축 다 틀어막고, 또 민간시장 다 그냥 찬물 끼얹어 냉각시키고, 정부가 주도해서, 공공이 주도해서 다 하겠다고 하고, 대출 다 묶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세금을 폭탄으로 터뜨리고, 이렇게 하니까 부동산이 완전히 난장판이 된 거거든요. 이 기조를 확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문제 빨리 해결하도록 해야 되고, 그런 이제 국민 경제와 민생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정책을 혁신하는 거, 그게 다음 정권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다음에는 우리 이 1948년도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근대화, 산업화, 고도성장, 또 정보화, 이 과정을 거쳐서 오늘 여기까지 온이 대한민국 번영의 역사의 이 기본 틀은 한미일 삼각 동맹 내지 삼각 협력 체제, 자유주의 동맹, 또 시장 경제 체제, 이 협력 체제가 그 바탕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거 다 고리, 한미동맹 거의 뭐, 그, 뭐, 무슨, 그, 저, 그, 저, 무력화되어버렸고, 일본하고는 완전히 원수처럼 만들어버렸고, 그러면서 북한, 중국하고는 동맹처럼 지내고, 그러니까 이 정권이 한번더 가면, 우리 번영의 토대가 됐던 한미일 이 자유주의 동맹, 이 자유주의 협력 체제는 완전히 무너지고, 북중한 사회주의 동맹, 전체주의 동맹으로 갈 거예요. 그럼 나라 완전히 끝장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 집권을 하게 되면은 이런 헐거워진 한미동맹을 튼튼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또 한미일까지 이 자유주의 협력체제, 시장경제 협력체제를 더 강화하고, 그렇다고 뭐 중국하고 북한하고 우리가 원수될 필요는 없지만은 그쪽하고 관계는 최대한 실리의 바탕 위에서 원칙적인 대응을 하고 하는 그 외교정책의 기조, 또 군사안보정책의 기조를 또 바꿀 필요가 있다. 그게 그런 것들이 다음 정권이 시급하게 손대야 될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분들도 우리와 똑같이 문재인 정권 더 이상 안 되겠다, 반드시 정권 교체해야 된다 하는 생각, 그걸 위해서 정권 교체 세력이 노선과 이념, 사상 철학의 차이를 뛰어넘어 가지고 대동단결해야 된다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윤석열 전 총장이 지금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 지지율을 받쳐주는 이 민심이, 그게 보수층도 있고 중도층도 있고 개혁 진보층도 있는데, 그분들이 일치해서 문재인 정권 심판하고 정권 교체해야 된다, 그걸 위해서 보수 중도 진보가 다 단합해야 된다, 후보를 단일화해야 된다, 그 생각을 가지고 그분들을 밀고 있거든요. 그분들도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분들이 그런 민심의 대세를 거스르면 금방 민심이 자기들로부터 떠난다는 거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대통합과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정권 교체하려는 이큰 대열에서 벗어난 일은 저는 없을 걸로 봅니다. 벗어난 순간에 그분들이 민심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지지자들이 다 다른 후보 쪽으로 옮겨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본 그 기조에 있어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 없고, 다만 이제 그걸 실제 선거에서 단일 대오로 엮어내고 표를 하나로 분산되지 않고 하나로 결집되게 하려면은 정치적인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윤석열 전 총장이나 금태섭 전 의원 같은 분이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대통령 후보 경선에 참여한다든지, 물론 그전 단계로서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당이 먼저 국민의힘하고 통합을 완료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든가, 아니면 나중에 국민의힘에서 후보를 독자적으로 선출하고 난 뒤에
그 밖에 있던 윤석열 전 총장 같은 분하고 이렇게 후보 단일화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최종적으로는 한 지점에서 만나야 되고 그 대동단결해야 되고 후보를 하나로 단일화해야 되고 그 과정이 이제 새로 선출된 대표가 해야 될 일인데 대표가 그런 과정에서 생겨날 수 있는 갈등을 잘 관리하고 또 정치적 이해관계를 잘 조율하고 그렇게 포용하고 통합하고 하면 국민들이 바라는 그런 좋은 결과가 저는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분들도 그런 공감대를 다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일 좋은 거는 4.7 재보선 끝나자마자 전격적으로 전광석화 같이 딱 합당을 해버렸으면 훨씬 시너지 효과가 있었을 걸로 봅니다. 그렇지만 국민의당 안에도 사정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국민의당의 구성원들 중에 상당 부분은 옛날 민주당 계통 또는 지역적으로는 또 우리 당하고 이렇게 좀 거리가 있는 이제 호남 쪽 그런 분들도 많이 계셨기 때문에 그런 분들 다 설득해서 통합의 한 대열로 이렇게 끌고 오는데 설득 또는 의견 수렴 이 과정이 필요했다고 보니까 그건 이해를 하는데 할수 있으면 국민의힘 전당대회 전에 통합을 해서 통합정당의 전당대회, 통합정당의 지도부를 뽑는 선거가 되도록 돼야 될것 같고, 거기에 국민의힘 구성원들도 당대표로 나오든지 차구현 후보로 나오든지 해서 참여해서 자기들 대표자들을 지도부에 집어넣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고 전당대회까지 기다렸다가 그 이후에 통합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은, 지금으로부터도 벌써 한 40일이나 더 뒤가 되거든요. 그4.7 재보선을 기준으로 하면은, 근두달 뒤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동력이 떨어지고, 진이 빠지고, 또, 부정적인, 이게 통합이 안 되게 하는 작용들이 또, 개입이 될 소지가,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 통합의 이 대의를 이 상처내는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통합이 되더라도 상처 많은 통합. 그만큼 이 극적 효과나 시너지 효과, 감동이 덜한 통합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전당대회 전에 통합을 해서 통합 정당의 전당대회가 되도록 해야 되고, 그 점은 저는 안철수 대표도 충분히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러 이제 통합을 시간을 끈다든가 이렇게 할 생각은 저는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내부 사정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부분은 뭐 우리가 또 어쩔 수 없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최단 시일 안에 통합을 마무리해야 되고 저도 당 대표가 되기 전이라도 그 통합이 제가 말씀드린 그런 기한 안에 원만하게 될수 있도록 직간접적으로 역할을 할 생각이고 또 하고 있습니다. 예, 그 국민의당 쪽에서 그 원래 원칙이 당대당 통합이고 거기다 또 특히 국민의당 쪽에서 그걸 반드시 관철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건 우리가 존중해 드려야 됩니다. 그렇지만 서로 협상을 원만하게만 하면 당대당 통합을 하더라도 시간을 그렇게 많이 들이지 않고 저는 충분히 할수 있다고 봅니다. 예, 실무 협상에서 어떻게 정치력을 발휘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것도 그 원점에서 논의해야죠. 예, 그래, 그것 때문에 저기 논의하면서 시간이 너무 지체가 돼가지고 통합이 좀, 의미가 좀 퇴색될 염려가 있다 하면은 서로가 또 결단해서 빨리빨리 양보할 건 양보하고, 그래서 그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 대선에서 우리가 그 확실하게 이기려면은 국민들이 보기에 저 당이 정권을 맡을 준비가 돼 있다라는 믿음이 들어야 됩니다. 첫째 하나는 다음 정권의 비전과 아젠다에 대해서 제대로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국가를 한 단계 도약시킬 이 정책들, 공약이 내실 있게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하나는
이 정권이 저질러 놓은 수많은 이 잘못과 시행착오들, 또 국민들 힘들게 만든 정책의 오류들, 이걸 깨끗하게 정리하고 새롭게 출발시킬 수 있는 이 쇄신의 국정, 쇄신의 이 대안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 정권이 5년 내내 끙끙끙끙대면서 해결은 못하고 그냥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경제회생정책, 부동산정책, 일자리정책,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대안, 해법, 그걸 국민들에게 제시를 해야 되고, 그 다음 그거를 5년 동안 실행해 낼 실력 있는 인물들, 인재들이 딱 국민들 앞에 펼쳐져야 됩니다. 인재군이. 그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서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보수에도 충분하고, 거기다가 중도에 또 개혁 진보까지 인재풀에 넣고 생각하면은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분들, 실력 있는 분들은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당대표가 되면은 하나의 틀 안에 다 모으고 결집시킬 생각입니다. 우리 당을 기준으로 하면은 당의 정책위 산하에 편제를 하기도 하고, 여의도 연구원 산하에 또 편제도 하고, 또 중앙위원회 산하의 분과별로도 또 편제하고, 나중에 캠프가 만들어지면 캠프에 또 참모 저기 정책 이 브레인으로 또 포진도 시키고, 선대위에도 또 포진시키고 해서, 그렇게 하면은 실력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에이스들, 능력자들을 다 끌어모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분들이 다음 5년을 설계하고 계획을 잡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해서 대선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심판받아서 정권 잡으면 그대로 대한민국을 한번 새롭게 만드는 작업을 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하다 보면은 이념적으로는 말씀드린 대로 보수만이 아니고 중도의 인재들도 참여하게 될 거고, 개혁 진보 쪽 인재들도 참여하게 될 거고, 또 우리가 지향하는 정부가 국민 정부니까 특정 정파, 특정 지역의 정부가 아니고 전체 국민을 대신 대표하고 전국을 대표하는 정부니까 지역적인 안배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겠죠. 어느 특정한 쪽에 치우쳐서 인재를 발굴하고 그렇게 안 되고, 두루 탕평으로 말 그대로 천하의 인재들을 다 모으는 그런 작업들을 제가 주도적으로 해나갈 생각입니다. 세세한 건 다 잘은 모르겠어요. 거기에 사적인 개인적 판단도 있을 수가 있고, 감정적인 부분도 있을 수가 있는데, 큰 틀에서 봐야 될것 같아요. 큰 틀에서 국민의힘의 지금의 모습은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충분하지 않다, 만족스럽지 않다, 고쳐야 될게 많다, 자기 성찰하고 바꿔야 될게 많다, 더 각성해야 된다. 이번에 그 4.7 선거 결과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자만하면 안 된다. 그게 우리가 잘해서 된 걸로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 이런 쓴소리로 저는 받아들이는 게 좋다고 봅니다. 실제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고 우리 스스로 성찰해야 될 부분이 많고 고쳐야 될 부분이 많은 게 사실이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가장 온당하고, 그거를 감정싸움이나 무슨 뭐 말싸움이나 이런 쪽으로 몰아가서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당연하죠. 이번에 그 비대위원장을 맡아가지고 역할을 잘 해주셨듯이, 내년 대선까지 가는 과정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꼭 역할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고, 그분만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존중해서 예우해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하셔가지고 우리 이 범야권의 단일 대오에 빈틈이 없도록 일을 잘 펼쳐나가야 되고요.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어떤 직책을 맡아야 되느냐, 어떤 자리로 모셔야 되느냐, 이런 거는 그때 상황 봐서 또 본인의 의중을 존중해서
그렇게 하면 되고, 확실한 거는 분명한 역할이 있어야 되고 있을 것이다. 또 김정은 비대위원장의 역할이 기여가 필요하다 하는 그 부분에서 우리가 공감대를 확실히 하고, 그런 부분에 어떤 손상이 가거나 균열이 가는 언행, 이런 거는 모두가 자제하도록 하는 거, 그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일 좋은 거는 정권교체를 이루어낸 대표로 기록되는 게 제일 좋고, 정권교체를 이루어내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을 제대로 혁신한 사람, 또 본인의 경험과 경륜을 살려가지고 대통합과 후보 단일화를 원만하게 이루어낸 사람, 또당 측면에서는 보통 국민들의 눈에 좀 잘난 사람들의 당, 잘 나가는 사람들의 당으로 비쳤던, 또는 어떤 면에서 기득권을 저기 대변하는 당으로 비쳤던 국민의힘, 이 보수 정당을 중산층과 서민과 빈민, 어려운 사람들, 우리 사회의 약자들을 위해서 일하고 헌신하는 당으로 완전 탈바꿈시켰다. 보통 사람들의 당으로 만들었다. 우리들의 당으로 만들었다. 진정한 의미에서 국민 정당을 만들었다. 그리고 미래 세대를 키우는 지속 가능한 정당으로 만들었다. 그 평가를 받고 싶고, 그런 평가를 받도록 도전할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